자, 오늘은 감성비가 안 들어갔는데 감성이 다 잡혔어요. 아시죠? 풀 RGB 시스템이야. 키보드, 마우스, 뭐, 다 해서. 풀 RGB 다 들어갔는데 감성값제로. 자, 그러면. 자, 개봉을 하겠습니다. 뭐, 설치하시다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또 도와드릴게요. 전 장사꾼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라이트 토크. 어려운 말이네. 장사꾼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어렵네요. 그 다음에 SSD는 500기가. 아, 그러세요? 아, 그러시구나. 어떤 분이? 그분 누구신데? 아, 맞다. 누구 35,000원 보내드려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네. 누구시죠, 그분? 그다음에 파워는 시소닉이에요. 시소닉 750와트. 뭐 워런티가 내가 알기로 10년인데 10년 동안 컴퓨터를 한두 번에서 세 번은 바꾸시겠죠. 그때도 역시 파워는 계속 쓰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설치는 제가 해드리고 인증만 정품 인증만 하시면 돼요. 정품 인증만 하세요. 실키 노출이 안 돼야 되잖아. 내가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속옷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제가 지금 E클래스 타고 다녀요. 근데 디젤이야. 근데 제가 좀 디세그먼트 차를 되게 좋아해요. 디세그먼트 차를 되게 좋아하는데 G70이 요즘 땡겨. G70 한번 타봤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딱한번 타봤는데 진짜 차가 그렇게 좋아. G70 80이랑 완전 달랐어요. 아이, 슈퍼.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 난 돈이 없어요. 그 정도까지 못 하고. 그래서 말인데, 지금 내 차를 팔면 손해를 안 본단 말이야? 손해 안 보고 팔수 있단 말이야? 난 할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사서. 그러면 G70 3.3과 E클래스 디젤과 하나를 고른다면? 본인 같으면. 많이 안 타요, 사람은. 사람 많이 안 타. 물론 조용하긴 해요, 디젤도. 솔직하게. 사람은 거의 안 타요. 나랑 와이프만 타고 다녀. 내가 이상한 건가요? 네, BM은 저도 이제는 안 좋은 기억이 많아서. 차는 좋은데 참 그래요. 장고도님이 일단은 생각하시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해요. 동네 사양이 어떻게 되는데, 그 사양이. 동네에 물어본 사양 알려주세요. 견적서 받았을 거예요. 사양. 그래픽 카드는 뭐가 들어가고? 기블리. 기블리 좋죠. 가솔린으로. 가솔린 타시네. 1억 5천짜리. 디젤로? 메인보드요? Z390 게이밍 SLC. 아, 진짜 그래서 슈퍼카님 진짜 지금 갈등 중이에요. G70 3.3을 사느냐, 그냥 타느냐. 법인 할인으로 저 11% 받고 샀거든요. 11% 할인 받고 사가지고 지금 팔면 손해는 없어. 이제 카불이라, 슈퍼카님 카불이라 지금 못 팔면 못 팔아. 짜잔, 브라보 택! 브라보 택! 이게 요즘 다크호스, 새로운 다크호스죠.
바로 X8 850M. 지금 현재 너무 잘 나와서 전찰리 판매 중입니다. 정말 잘 나와요. 자, 현재 이 PC에는 오, 앞모습 합격! 고놈 참 쿨링 잘 되게 생겼네. 싱크는 달라요, 둘이. 어떠세요? 슈퍼카님, 마음에 드시나요? 와우, 이쁘다. 이거 감성값 10원도 안 들었다. 10원도 안 들고 이 정도 감성 나왔어요. 10원도 안 들고. 와우, 고놈 참 쿨링 잘 돼 생겼다.
일단은 유튜브는 종료.